오늘 말벌집 안전하게 제거하여 노봉방주라 불리는 말벌술 담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최선입니다. 우리 집 지붕에 붙은 말벌집입니다. 최소 500에서 700마리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전무장한 여 선생님. 사다리 준비하셔요. 사다리 아까 여기다 놨었는데. 내놨어? 보장비 철저히 하시고.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 놨어요? 저 장비. 벌이 지금 안 뚫겠죠? 예예. 요 옷은 괜찮아? 이 정도 아래파지? 예. 자 그러면 준비. 우리 작전 개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녀 밑에 말벌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저거 옛날에 왕탱이라고 하던 건데요. 쏘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왕탱이라고 하던 거 아니야. 자꾸 커. 말벌 이 집이. 일주일 지나면 더 커져 있고, 일주일 지나면 더 커졌고. 어떻게 잘 놔야지? 제 힘으로는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유 선생님이 오셔서 제거해주는 겁니다. 큰 짐을 덜었죠. 오늘 말벌 채취하고 노봉방주까지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벌 채취. 순식간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벌집을 감싸고 벌집을 떼내야 합니다. 순식간에. 그렇지 않으면 벌들이 엄청 달라붙어요. 들어보세요. 뭐 엄청 달라붙어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놈들. 자기 집 빼간다고. 제거 성공입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정리를 대단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남았죠. 말벌 퇴치 작전. 이제 이거 가지고 갈까? 그래요. 열어. 노봉방주 한번 담가볼까요? 이건 아주 좋은 술이에요. 봉지째 넣어도 돼. 그거 먹는 식용유. 김장용 봉투. 근데 이 봉투도 뚫어요, 말벌이. 네. 잠시는 떼는 살아있는 벌이 지금 35도 술에 소화되고 있습니다. 벌이. 그 저거 담을 때는 도수가 높은 게 최고예요. 벌이 하나 들어왔나 봐요. 병원 직행입니다. 살아있는 술로, 살아있는 벌로 해야 술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말벌을 주워 담아야지 됩니다. 비닐 위에 아직 많이 있거든요. 벌을 주워놓고 있어요. 우와. 나와. 계속 뛰어나오고 있죠?
해가지고 저 산삼주를 한 통 가지고 올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때? 산삼주 요거 여기에다가 말벌을 넣자. 동의 보감에 말벌주의 효능은 풍을 없애고 통증을 멈추며 염증을 삭혀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과 기력회복에 아주 좋답니다. 항균, 항염, 항암 효능이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요거 사용하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 거예요? 살아있어야 이게 돼. 풀을 높은 도수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벌을 사용해야 들어가서 숨을 쉬면서 독을 뱉어내서 그 추출물을 하는 방법이요. 이 말벌 세봤어요, 선생님? 예. 어때요? 세보니까. 아파요? 그 전에 뭐 저기 이렇게 집어넣던 거 2시간 후에 어떻게. 물컵에다가 소주를 반잔 따라서. 예, 예. 말벌을 두 마리 잡아서. 예, 예. 담궈놓고 2시간 있다가 죽은 줄 알고 마셨어요. 야. 마셨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다 씹어 먹기까지 했어요. 따라있나 봐요. 아, 살아 있었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마비가 와갖고. 마비? 혀? 예. 네. 아, 입안이. 말도 막 언더더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했더니 내가 진짜 이게 떴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덜이 살아있어서 쓴 거예요. 그게 입 안에서. 야,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고생했어요. 그러고서 병원 안 가고 저 그러니까 심하진 않았어요. 이 말벌주 먹는 방법은 50cc 정도 쬐끔 있잖아. 물 200cc에 희석시켜가지고 천천히. 이거 한꺼번에 좋다고. 이게 달콤해요. 먹다 보면은. 이 꿀이 들어가 있고 벌 부분에. 물론 이제 벌독을 추천해냈긴 하지만은. 달콤하다 보니까 막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면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또 이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거든. 천천히 반응을 봐가면서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200배, 300배로 희석시켜가지고 접수면은 효과를 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페트병 거를 거기에다 그냥 담아야 했다. 거기에다가 이쪽 갖다는 산삼주거든 이거 오리지널. 나중에 여기다 부으면 돼요. 거기다 부으면은 산삼주 벗버리면은 노봉 산삼주가 되지. 이거 절반은 여사 선생 거야. 네, 저기. 저 조각으로 한 통 담아놨어요. 아, 이거 갖다 잡소. 또 다른데 어디에 또 지을 거야, 얘들. 그냥 이런 데만 시골에 살으면 벌거의 전쟁이야. 완전 분장했네. 지난번에 한번 쏘여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지금 그 벌 장비복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고어텍스 옷인데 벌침이 독해도 잘 못 들어요. 그쪽은 못 들고. 장갑은 뭐 그 특이한 특수 장갑이야? 아, 장갑은 이거 저 뭐야 그 가시 장갑이라고. 작업할 때, 그, 가시나무 작업할 때. 그럼 벌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장화도 못 들지. 장화는 못 들어요. 검증됐고.
그 바지, 그 다음에 우의하고 얼굴 부분은 어떻게 가린 거예요, 지금? 그, 저, 망, 그, 방충, 본래 망. 망. 망은 망. 망으로 해가지고 완전 분장이네. 지금 들어갈 장소를 뚫고 들어갈 장소가 없네. 그렇죠. 덥죠, 그런데 굉장히. 땀나요? 땀나지. 점심 내가 맛있는 거, 우리. 가가지고 내가 멋있게. 그리고 벌 삼삼주 여기다가 반 넣어가지고 노봉방 한 거 내가 드릴 게. 야, 금방 파야지네, 이게. 응? 이거 꿀이. 아, 이거 봐. 꿀이 금방 나오네, 이게. 아, 이 안에 참 저거 들어있다. 꿀이. 엄청난 양의 꿀이 들어있잖아. 그 애벌레. 예,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 지금 수천 마리 들어있어. 살짝 일단. 잠깐. 지금 삼삼주에다가 지금 넣는 겁니다. 야, 이거 고급이다. 아우, 한방 쳐야지. 한방 쳐야지. 제 자리, 삼삼주 병 자리에. 산삼주에 망벌을 넣어가지고 완성시켰어. 있어요. 애벌레 엄청 많아. 애벌레 밑으로 딱 떠가지고 뒤에 이후에도 아직 애벌레 들거든요. 이게 지금 수천 마리가 들은 거야. 이건 술 조금 부족하잖아요. 술이 약간. 아니 이거 이리 와서 이거 꿀벌 저 산삼주를 넣어. 위에 좀 따라. 네, 산삼주를 넣어요. 응? 산삼주는 산삼주대로. 산삼주는 노봉금주대로. 노봉금주대로. 그래? 응. 와, 뭐야 이게 도라지지? 이거 산삼? 이게? 응, 산삼 더덕 도라지 캐는 대로 갔다가. 아, 이게 산삼 더덕 본 잔대 도라지. 도라지 보이는 대로 갖다 놓은 거야. 이게 30년 20년 동안 이거 술 노봉방. 노봉방이고. 와, 여기 뭐 싹 털어가면 끝. 야, 이건 인삼주? 더덕주? 더덕이지. 이게 이렇게 큰 더덕이 어디 있어요? 산에서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큰 더덕이 있다고? 그런 더덕들이 있어. 하수. 요거 오늘 담은 거. 산삼. 저거 큰 거 있잖아. 여 선생님. 이게 잔데? 이건 도라지? 도라지. 와, 도라지가 이렇게 크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아니 이게 하수예요? 하수. 이렇게 큰 하수가 있어요? 와우. 아, 이런 하수는 진짜 이건. 아, 그거를 갖고 그냥 껍질을 하나가. 다 까야지 돼 저거. 저거 하수는 진짜 캐기. 그래서 캐기도 어렵지만 대나무로 원래 될게요. 저거 이거 가지고 와. 이거. 우리 한 명 있으니까. 있어요. 아유, 아, 요만하게 하나 담아놨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와라. 아이, 뭘 싫어해, 사람은. 싫어요. 아, 이 선물이야. 이거 산삼. 오리지널 산삼. 이거 일월삼에서 나온 산삼에. 미치겠다. 그만 찍어. 알았어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마셔야 돼? 말벌이지, 지금 노봉방이니까 아직 안 되지. 산삼은 오리지널. 노봉방은 이게 1년 정도는. 그러니까, 1년 정도 가지고 왔다가.